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 iOS 14.5, iPad OS 14.5, 그리고 워치 OS 7.4가 베타 2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마스크 쓰고 페이스 아이디 해제할 수 있다는 거 iOS 14.5에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업데이트가 될 때 같이 진행되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지의 변화를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모지 같은 경우는 메시지나 카카오톡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모지가 200개가 넘게 추가가 되는데 그걸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추가된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에서 불타는 하트가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상처가 치료된 하트, 그리고 수염을 가진 여자, 남자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숨 쉬는 얼굴, 안개 속의 얼굴, 그리고 눈이 빙글빙글 도는 새로운 이모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플 이모지가 있는데 애플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죠. 그래서 남남 커플, 여여 커플, 남자 여자, 뭐 다양한 피부색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변화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이모지 활용은 이모지를 길게 눌러보세요. 그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나오는데 옆에 보면은 투명하게 처리된 영역이 있죠.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이모지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이미지가 에어팟 맥스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주사기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업데이트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앱스토어 가보면은 개인정보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앱이 어떤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다크모드 활용 시에는 이제 어둡게 처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부각돼서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그 부분을 부각해서 볼 수 있는 디자인 변화가 생겼고요. 애플 뮤직에서 가사를 공유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애플 뮤직 리스트에서 꾹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가사 공유 메뉴 탭이 생겼고요. 가사 공유를 눌러보시면 가사 여러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하면은 메시지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페이스타임 해제할 때 이렇게 애플워치에서 알림을 줘요. 그 알림을 주는 이미지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